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아니 많이 갓, 보고 계시네요. 갓 일구 다음에 나오니까 각도기가 아니라 깍두기라는데. 그럼요. 깍두기. 갓도기도 아니고 깍두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쭉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네. 아, 좋은 아주 훌륭한 강의고 진짜 너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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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자, 네. 이제 빨리 뭐 휴가를 그냥 갔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속보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저거 네. 맞는 거야? 트럼프 사우디 러시아 합 감산 합의 안 해 이렇게 뜨는데 이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찔러요. 지금 어제도 뭐 2주간 얘기하고 지금도 무슨 천만 배를 상식적으로 천만 배를 그러니까 천만 배로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네, 감산이 되나요? 뭐 그런 다음에 1,500만 배럴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 세 개국 합치면은 한 거의 3,500, 4,000 뭐 이런 정도 될 텐데. 네. 거기서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 트럼프 형이 네. 요즘 들어서 좀 막 던져. 네, 좀 막 던진 것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네. 빨리 조회 좀 해봐요. 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어쨌든 이 부분은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뭐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저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얘기는 하겠다라는 건데 천만 배를 감사는 잘 모르겠고 네. 시장에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랐으니까 오늘은 유가 보시면 돼요. 유가하고 네. 미국 선물 보시면서. 일단 어제하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국의 상승은 어제 한국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요즘 전형적인 미국의 선물 시장이에요. 네. 네, 한국이 항상.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이다. 그렇죠. 우리는 미국보다 한 발 앞선 시장. 미국의 미래가 우리 한국 시장이다. 네. 아니 지금 모든 게 그래요. 그 주식 시장도 미국의 미래고 네. 그 이 마스크도 말, 미국의 미래고. 미국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전염병 사태도 미국의 미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어제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5월 달 초반까지 한국의 현재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면 이거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뭐를 드는 거예요. 꺾어요? 시장이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 뭐 헷갈리는데 아니, 상황이 언제까지 뭐, 이 양반들이 오늘 뭐 작성을 했나? 아니 뭐 왜 이래? 이거.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한 달 앞서 있잖아요. 네. 한 달 앞섰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건 하반기 실물 경기 악화냐 이거잖아요. 네, 계속. 네, 네, 네. 그래서 하반기 실물 경기 악화면 물론 이제 대응도 나오겠죠. 지금 2억 달러 인프라도 나오고 네. 이러니까 뭔가 대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그런 대응이 없다라고 감안했을 때. 우리가 미국보다 한 달 앞선 미래이니 네. 우리가 5월 달이 악화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6월 초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6월 달 초가 풀리지 않는다면 하반기 전망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실업률이 무슨 15% 얘기 나오고 있어요. 2천만 명. 네.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 하는 게 2천만 명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하반기 우리나라 5월 달까지 안 좋아서 정말 미국의 하반기가 어둑어둑해진다 이러면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W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W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열어놓고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크게 이제 그 지금 몇 가지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제일 큰 중앙에 포진된 전선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황소와 곰의 인플레와 디플레 간의 싸움이었어요. 인플레와 디플레의 싸움이었고 네. 디플레의 전사는 누구냐? 유가였어요. 디플레의 전사. 네, 디플레의 최고 전사는 지금 유가였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사실은 예를 들어 동부전선은 오늘 무너진 거거든요. 실업수당 신청자 수 어제 9시 반에 이거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정말 67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00, 네. 네. 660 만 664만인가 그런 아 666만 뭐 아 665만 네 665만 네. 네, 그 정도니까 이게 예상을 완전히 한 400만 예상을 했는데 훨씬 월등히 높아졌고 현재 추세면은 뭐 1,000만은 그냥 가는 거고 진짜 말한 2,000만도 가는 거 아니냐 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쪽 진영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버텼느냐? 가장 강력한 본진의 싸움인 인플레와 디플레 간의 싸움에서 디플레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진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한쪽 전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진 싸움에서 지금 트럼프가 말을 너무 세게 했어요. 꽝카를 너무 세게 날린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 공이 앞으로 되돌아오면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본진 싸움에서 본진의 그 뭐라 그럴까
가장 강력한 특공대는 무너진 거예요. 이건 뭐냐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부도 리스크. 이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진에 그 특공대가 있었, 아, 저쪽 본진, 그러니까 곰의 본진에 특공대가 있었다고요. 가장 네. 강력한 특공대, 이쪽을 완전히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그 황소 진영을 완전히 뭉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공대가 바로 기업 부도 네. 증가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도산, 그로 인한 금융권 부실, 뭐 이런 것까지 연타로 이어지는. 그건 좀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그러니까. 적진에 막... 적진의 특공대가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완전 괴멸은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깨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이제 안 밀린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진의 그 겉에서 봤을 때의 그 진용은 너무 큰 사이즈가 큰 거예요. 왜요? 아 실물이 이제 다 무너지는 그 네네. 마치 중공군이 인해 전술에서 네네. 오듯이. 네네. 진영을 보면 진영 사이즈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네.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저쪽 어떻게 이기지? 막 이랬는데 사실 여기 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저쪽 본진을 끊어놨으니까 본진의 핵심 특공대를 끊어놨으니까 시간을 벌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인해 전술이 더 커지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즉 실물 경기. 예, 이 핵심은 실물 경기입니다. 실물 경기가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이 그 실물 경기의 핵심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쥐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이렇게 완전 동결 상태, 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하반기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되면, 이제 곰이 다시, 네. 힘을 얻어, 에너지, 스팀팩을 맞는 거죠. 스팀팩을 맞아서 스테로이드 주사 빵빵 맞아서 근육을 키워서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김일구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뭐냐면 이제 실물을 건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저쪽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양진영에서 저쪽도 이제 총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밀리면 네. 한 번에 쭉 밀려 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저쪽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플레이어는 이 전염병이잖아요. 네. 예, 이 사람들을 막 자기 진영으로 끌어모으는 강력한 힘이 전염병인데 네. 이 전염병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던 적진에 있는 군사들이 확 흩어질 거란 얘기죠. 그럼 디플레이 용사들이 확 흩어질 거예요. 네. 그럼 디플레이의 진영이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 전사들이 쭉 밀고 나가면서 네. 인플레이를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지만 저쪽에서 밀리게 되면 인플레가 쭉 밀고 올라가서 모든 자산 가격을 쫙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 특급 열차의 티켓은 뭐냐면 달러의 약세, 원화 강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갑자기 소설가가 된 것 같네요. 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쪽도 성성하게 다 있고 이쪽도 여러 가지 근육 강화제를 많이 맞아놓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지금 막 우리 채팅창에 들어오고 있는 속보 있잖아요. 네. 예, 트럼프 저기 러시아와 그 사우디가 감산 합의 안에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막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뉴스는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뉴스 3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크렘린 궁은 사우디와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는 푸틴과 통화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트럼프가 자기가 먼저 뭐 합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어불성설 곧 좋은 소식을 낼 것이다 뭐 이런 투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한 거는 아니다라는 건 지금 현재 라인 나우 하니까 어제 존니 선생님 생각이 나네. 어쨌든 현재 스코어 팩트지. 네네. 예.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합의가 그렇죠, 내가 통화했으니까 그렇죠. 서로 막 하라고 했고 뭔가 테이블 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는 서로 오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거고요. 다들 어려울 테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적진의 적장인 육가는 육가 변절할 수 있다. 변절? 변절할 수 있다. 언제든 언제든 우리 팀으로 합류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좀 달라요. 저기 오히려 저기 같은 IS 같은 쪽은 전염병이지.
저기는 절대 포기 안 해 뭐 이러고 있겠죠. 네네네. 자 그래서 어제 네.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그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역시나 에너지 주식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종목 상위 최고 상승 상위에는 에너지 종목들이 전부 포진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형주들이 포진된 다우가 좀 더 올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24, S&P 2.28, 나스닥은 1.7, 러셀 2000은 1.2였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 유로존도 조금씩 올랐어요. 조금씩. 네. 사실 이게 더 많이 오를까 하다가 얘네 이제 9시 반에 싫어. 네, 그거 나오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죠. 어제 재밌었어요. 9시 반에 뉴스 나오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1%대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뉴스 딱 나오는데 갑자기 은봉이 뻥 하고 터지면서 쭉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올 게 왔구나. 그걸 트럼프의 네. 트위터가 또 뻥 살려내고. 네, 이제 오늘 또 다시 재앙이 오는구나. 바로 W자인가? 이렇게 빨리? 뭐 이랬는데 다시 반등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장 그 특공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기업 부도라는 특공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확실히 적진이 좀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게 달러 지수가 100. 0.10이 한 0.7% 오릅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고 위험자산 투자자한테도 결코 제가 보기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경계감이 가득 실려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오늘은 시장이 올라도 마음이 편치 않다. 뭐 이렇게 이 달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유로는 약세, 엔도 약세, 달러 원도 1,227.88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 후반의 흐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고요. 미국 금리물도 이제 떨어질 데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장기물들 중심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소폭 떨어진 양상 보여줬고요. WTI가 $25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WTI 가격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막 10% 15% 정도 오른 거죠.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원자재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루에 10% 정도 오르는 거는 감내하고 10% 오르고 내리는 건 감내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변동성이 30%예요. 예, 예,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 감안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갖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는 1.6% 올랐고 상하이 1.69, 항셍 0.8, 브라질 보베스파 1.8%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2%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 3.8, 애플 1.6, 아마존 0.8, 마이크로소프트 2.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5.6% 빠졌는데 시간에서는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줌 커뮤니케이션이 무려 11% 빠졌고요. 옥시덴탈은 18%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줌 이제 쟤네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 뭐 또 우리도 하면 되잖아. 네. 그까이 네. 거 뭐 이런 생각이 있나 보지. 지금 뭐죠 그 어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팀스라고 있어요. 팀스도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대처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 그 팀스에 의해서 클라우드 트래픽이 775% 증가한 거예요. 예,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트래픽 증가는 맞아요. 트래픽 증가는 775%인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건 팀스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동 채팅, 뭐 회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겠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바이오도 잘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바이오? 네. 바이오 왜요? 한국 바이오는 되게 싸게 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밀러 빼고. 네. 그래서 한국 바이오 미국 현재 이 상태로 가서 진짜 10만 명 사망자 나면 저는 미국의 의료 체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국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네. 우리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만들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아우 네. 하여튼 휴가를 제가 저 이틀 없애서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에 꼭 챙겨줄게. 예, 저기 하여튼 뭐 지금 연준 총재 얘기 클리블랜드는 실업률 한 15%까지 올라갈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애폴리스는 15% 뭐 그까이 거 뭐. 미국 전체 강타한 허리케인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네. 침체가 시작됐고 침체 기간은 바이러스에 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평가는 뭐지?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네. 너무 많이 틀려. 그러니까 RBC는 뭐라 그래? 10% 도달할 거다. 무슨 연준 총리는 15%, 누구는 20%. 이 진폭이요. 평소에 나올 수 없는 진폭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한 말 잘 모르겠다는. 네네네. 네. 이 사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또 마지막 코너까지 함께해 주신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